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7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현대차증권 이용배 사장을 현대로템 대표이사에 내정했습니다. 이용배 사장은 재무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현대위아와 현대차증권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으며 현대로템의 수익성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등 혁신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최병철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하고 현대차증권 대표이사에 내정됐습니다. 신임 최병철 사장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재경본부장을 역임했고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실 경영을 통해 경쟁력 강화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미래 사업 환경 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이날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에 앞서 오전에 이사회를 개최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구주 가격과 우발 채무 손해배상 한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결국 연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양사 간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HDC는 약 2조 5천억 원가량의 인수 금액 가운데 금호산업에 3,2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조 1,8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확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내년도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달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에 이어 브리지노스 지역에 새로운 딜러를 추가하는 등 판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디어 시승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제품력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3일 독일 북서부 브뤼르에 있는 판타지아 랜드에서 지역 딜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독일 딜러 연례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2019년 실적 리뷰와 우수 딜러 시상, 2020년 사업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렉스턴 스포츠 등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제품력 홍보를 위한 공격적인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립으로 주요 경제 입법이 줄줄이 막힌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박 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안타깝다며 내년엔 총선이 있는데 주요 입법이 매몰돼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가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홍 부총리가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박 회장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경제 활력을 위해 힘쓰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망라해 내년에 시행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철도 통합 무선 통신 서비스인 LTR 구축 사업을 추가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LTR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철도에 적용하는 기술로 철도 교통망 운영과 제어를 위해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등의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전라선 등 4개 구간에서 LTR 구축을 담당합니다. 한편 SK텔레콤은 2015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LTR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민자철도 구간과 부전 마산선 LTR 구축 사업 등 총 5개 구간에서 철도통신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의 민족과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결합을 반대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마저 가져간다면 국내 주문 결제 시장의 99%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차지하는 셈이라며 독점으로 인해 경쟁은 사라지고 이는 결국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중개 수수료 인상이 음식값 등에 반영돼 결국 매각과 시장 독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토종 앱을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을 써오며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해외 경쟁 자본을 쉽게 안긴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4개 사업장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의 사회공헌 활동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에너지 저감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와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총 917가구와 10개 복지시설이 에너지 효율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PC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26일 양재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독거노인 110가구에 쌀과 호빵을 비롯해 각종 방한용품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이어 SPC그룹은 오는 30일에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헌혈송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된 이 행사는 SPC그룹 임직원들의 헌혈증을 모아 소아암과 백혈병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연말 연시에 급증하는 메시지와 전화 트래픽에 대응해 네트워크 관리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 통사들은 서울 보신각 등 타종 행사장과 강릉 정동진, 속초 해수욕장, 울산 간절곶 등 전국 해맞이 명소에 기지국을 확대 배치하는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말 연초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24시간 트래픽을 관리할 계획이며 크리스마스 선물, 새해 인사 등 단어를 적어 스매싱을 유도하는 문자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